오늘은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중국발 황사가 남하하면서 전라도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면서 대기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1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을 경우 매우 나쁨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광주의 북구와 남구는 40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고요. 그 밖의 지역도 3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은 수치를 보이면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남 지역도 목포와 영암, 화수는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황사는 대류의 이동성에 따라서 지속 시간과 지역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요.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황사의 안개까지 자욱하게 끼면서 시야가 매우 답답합니다. 현재 가시거리 현황 보시면 곡성과 화수는 100m가량을 보이고 있고요. 영암과 보성은 100m가 채 되지 못합니다. 오늘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오늘은 낮 동안에도 안개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6.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3도 안팎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무안은 4.9도, 해남은 7.5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해남 13도, 강진 14도 보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12도, 구례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